혹시라도 이 제품 구매하실 생각 있으신 분들은 찾으실 때이 제품 베이지로 찾으면 절대 못 찾습니다. 이 제품은 베이지 컬러가 아니고 그레이 컬러입니다. 지금 이두 제품의 컬러를 구분하는 거는,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지금 보시는 이 제품입니다. 일본의 셀렉샵이자 브랜드인 빔지하고 크록스하고 콜라보 제품인데, 이두 브랜드 간의 콜라보는 2019년부터 발매를 했습니다. 벌써 올해 세 번째고, 뭐 인기가 있었던 거는 작년에 나왔던 피싱 조끼를 테마로 한 제품이 상당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제가 그 제품을 신어봤었기 때문에 올해 이 제품들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뭐 고민 없이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이두 제품은 아웃도어를 컨셉으로 한 제품들이고, 지금 보시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밀리터리를 컨셉으로 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제품도 제가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도착하면은 또 따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샌들, 뭐 다른 브랜드들 제품이나 크록스 제품이나 신을 수 있는 공간이, 환경이나 장소, 그런 게좀 한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가을까지도 신었고, 그리고 뭐 웬만큼 격식 차려야 될 자리 아니면은 자주 신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또 이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다른 브랜드들의 샌들 제품에 비해서 저는 착화감도 좀 좋게 느꼈습니다. 요즘 나온 제품들이 전부 뭐 푹신한 그 기능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 제품은 그런 제품들에 비해서 약간 좀 하드한 느낌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피싱 조끼를 테마로 한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 제품도 베이스는 클래식 올터레인 클로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웃도어를 테마로 하고 있어서 지금 보시는 이 카라비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랩이 있는데, 이 스트랩 같은 경우는 이제 버클로 이렇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는데, 뭐 이거는 풀어서 신을 수는 없을 것 같고 항상 조여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주머니 같은 경우는 일단 탈부착이 안 됩니다. 탈부착이 안 되고 측면으로 자크가 보이고, 이 앞쪽으로는 작은 포켓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은 망사로 된 포켓이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뒷부분을 보시면은 크록스 로고가 있고, 이 스트랩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을 보시면은 크록스의 로고가 있고, 이 제품에서 빔지의 로고를 볼수 있는 곳은 이 부분 하나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빔지 로고가 있고, 반대쪽에는 크록스 로고가 있습니다. 이 소재 자체도 지금 안쪽으로 코팅 같은 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방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클로 같은 경우는 물이 빠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 제품도 역시 물이 빠지는 구멍이 있습니다. 위에 패브릭을 덧댔다고 해서 뭐그 부분이 빠진 건 아니니까, 신는 데는 뭐 기능적인 부분은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인 부분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이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아마 그 컬러를 보시면은 그레이하고 블랙밖에 없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온 색상인데, 그러니까 이 제품이 그레이 컬러입니다. 지금 이두 제품의 컬러를 구분하는 방법은 베이스가 되는 모델의 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한, 아주 연한 그레이색이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반 사이즈가 안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8, 9, 10 그렇게 나온 모델인데, 뭐 발볼 있든 없든, 뭐 예를 들어서 70이나 75 신는다 그러면 그냥 9 사이즈 주문하시면 되고, 뭐 80이나 85 신으면은 그냥 10 사이즈 주문하면 됩니다. 뒤에 스트랩이 있어서 신는데 크게 불편하진 않을 겁니다. 올해 연말까지 매월 이벤트 중이니까요, 구독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